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첫 곡 스텔라장의 어떤 날들 듣고 올게요. 네, 애매한 언니들 5회입니다. 네, 저는 장수정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같은 시간에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한 분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입니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이 지금 나와주셨거든요.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린이라고 하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인터뷰이 중 한 명이고 지금은 진보정당의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부업 활동으로는 이제 저와 같은 청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또 기록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할 자격을 쓴 기록노동자 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출판 편집자이고요. 오늘 소개할 일할 자격의 편집을 맡았습니다. 김지아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까 언급하셨지만 일할 자격이라는 책을 가지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각자 어떤 일 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또 책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 분은 편집자시고 한 분은 또 저자시고 한 분은 또 인터뷰로서 같이 책에 참여하신 분 세 분과 함께 오늘 일할 자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좀 나온 지 그래도 몇 달 됐죠. 예, 그래서 일할 자격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희정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일할 자격은 이제 제목이 일할 자격이고 부제는 게으르고 불안정하며 늙고 의지 없는 나쁜 노동자들이 말하는 노동의 자격이라는 이제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나쁜 노동자라고 해서 게으르고 불안정하며 늙고 의지 없는 이라고 그냥 단어로 듣는다면 그래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게으른 건 아니까 내가 계획적으로 살지는 않는 건 아니까 그리고 안티에이징 하려고 그러고 의지를 막 세우려고 불끈 세우려고 하고 이런 끊임없는 자기 관리 또는 자기 검열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향되는 사회이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묻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정당한가 뭐 정당하지 않는가를 넘어서서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자격을 묻고 그 자격을 가르는 것이 우리의 삶과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물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편이라 책 소개를 할 때마다 늘 어려워서 저희 편집자 선생님이 부가 설명을 받아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나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애써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기 밥벌이는 해야 된다고 그걸 당연시하고 네. 또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동자라는 건 네가 태어났으면 무조건 획득해야 한 지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노동자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성실함 그리고 효율적인 그리고 민첩한 건강한 규율을 따르는 젊은이라는 숨겨진 과로들이 있다. 그래서 그 과로들에 주목하는 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특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노동자성에서 미끄러졌거나 이를 자기 의지로 거부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열정적이고 자기관리에 능통한 청년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정숙한 현모가 될 수 없는 여자들 그리고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젊음을 더 이상 젊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게으름뱅이 나고자 등등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상 노동자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가치가 되기 어려운 어떤 자질, 자격을 요하는 어려운 지위인지를 밝히는 책입니다.
책에서도 많은 사례 인터뷰들이 나오는데 정말 계속 생각하고 일할 자격이 그런 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뭐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좀 읽으신 분들 반응은 좀 있나요? 어때요? 편집자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만든 책 중에서 가장 리뷰가 많이 올라오는 책이기도 하고 네네네. 반응이 저는 뜨겁게 체감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리뷰나 그런 것들을 보면 보통은 이제 책에 대한 감상을 주로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있었다면 이 책은 자기 얘기를 좀 터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뷰들에서 보는 건 어쨌든 이 책은 좀 자기를 솔직하게 만들어준다, 내밀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반응이 눈에 띄었어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조금 생각을 많이,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구석도 있고 또 읽어보시면 좀 독자분들도 생각이 많아지, 저도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리님은 인터뷰로 나오시기도 하고 책에 독자로서도 읽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주변 반응이나 아니면 독자로서. 저는 이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때 당시에 인터뷰할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실의 비서, 막내 비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고 책이 나온 다음에 제 SNS에 이제 쫙 올렸죠. 내가 이런 책에 인터뷰를 했고 이제 실명을 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알린 거죠. 일종의 약간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나 사실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그랬더니 되게 좋아요가 많이 찍히고 이제 뭐 힘내라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해주고 네가 이렇게 좀 힘들게 혹은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저 스스로도 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걸 숨길 일이 아니고 이렇게 알려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치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드러내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책에 제 친구들이 좀 나옵니다. 인터뷰이로 그래서 아, 이 친구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면서 이제 보고 또 감명을 받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작가님, 희정님은 어떠셨어요? 반응을 좀 받으셨나요? 저도 이렇게 반응들, 그러니까 책을 읽은 소감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나만 이렇게 힘들거나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얘기들 하시면서 아까 지하 편집자 선생님이 하신 얘기처럼 이렇게 좀 내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까 테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인터뷰들이 되게 자기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이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사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고 괴로웠어가 아니라 노동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었어 라는 얘기들을 해주시려는 마음을 정말 인터뷰마다 가득가득 안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테리님이 친구라고 하셨던 소라님도 책이 나오고 나서 SNS에 사실 이 사회가 얘기하는 편리한 몸 또는 예쁜 몸이라고 불리지 않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노동, 그러니까 이게 예쁘지 않아서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걸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노동자로서 자격을 묻게 되는 되게 이상한 일들. 내가 살집이 있는 몸을 가졌다는 이유로 효율성이 있거나 민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고민들을 사실 낯뜨거워서 말하기 힘들거나 너무 작은 문제라고 여겨질까 봐 또는 그냥 가볍게 주변에서 너는 그냥 그건 너의 생각이지 너 예민한 거지 라고 들을까 봐 숨겨왔던 얘기들을 다른 동료들 이 책에 담긴 인터뷰들의 동료들의 얘기를 통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확인받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 더 해나가고 싶다라고 이제 SNS에 올려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인터뷰 분들이 있어서 이 책의 인터뷰 분들의 용기가 사실 전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독자들한테 위로도 주고 아 이제 내 얘기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책에는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과 희정님의 어떤 대화처럼 이렇게 장마다 구성이 돼 있고, 그게 어떤 뭐랄까요, 어떤 몸? 뭐 게으른 사람, 게으르다고 사회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뭐 젊지 않은 몸, 그리고 민첩하지 않은, 그리고 뭐 그런 몸, 늙은 몸,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으면서 이제 정말 일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사실 우리도 되게 많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자기 개발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영어도 배워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우리를 맞춰왔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 목차를 좀 살펴보고 이 책을 좀 읽다가 바로 너무 이걸 꼭 해야겠다, 이걸 꼭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희정님한테 바로 그날 연락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얘기들이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정말 공감 내지는 아 이게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근데 그동안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일하는 그런 일이라는 우리의 생각, 뭐 정의, 이게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책이어서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표지가 제가 희정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표지가 너무 귀엽다. 이게 옛날에 그 한컴타자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한컴타자에서 타자 연습을 할 때 이렇게 글자가 뿅뿅뿅뿅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글자를 치면 이렇게 없어지는, 그래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 디자인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거 근데 귀엽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요? 그래도 지금 되게 놀라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좀 표지에 대한 인상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좋게 들리는데요. 네네. 일단 천재 디자이너님이신 위드텍스트 이지선 실장님께서 맡아주셨고. 네네. 천재 저자의 옆에는 천재 디자이너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공들여 섭외를 드렸고, 다섯 개의 시안을 받았는데 다 색깔이 다 다르고 컨셉팅도 다르고 느낌도 달랐어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 시안이 뭐 주변 지인들한테 투표를 했었는데 이 시안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냥 제가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원망도 좀 이럴 거 왜 물어봤냐는 얘기도 좀 듣긴 했는데 물어보면 꼭 딴 걸로 해. 어쨌든 귀여운 시안은 아니었어요. 그 다섯 개의 시안 중에.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하고 좀 인디하고 약간 그럴 수 있죠. 약간 제 느낌엔 소자성이 반영된 표지였는데, 이게 표지라는 게 그 이 책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인상이기도 하지만 책을 다 읽었을 때 그러니까 독자가 덮었을 때 또 다시 보게 되는 얼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이 책만큼은 더 그런 독자들을 의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내용을 형식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시안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가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귀여운 시안은 아니었지만 저는 귀엽다고 생각을 하고 네, 되게 단어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어쨌든 성실한, 강인한, 건강한, 젊은, 뭐 안정된 이런 단어들도 있지만 나태한이나 의지박약한 뭐 이런 것도 있고, 잘 안 보이는, 뭐 쓸모없는 뭐 이런 단어들이 약간 공존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귀여운데? 이 디자인 투표할 때 저도 이제 주변에 의견 여쭤보잖아요. 네. 그때 테리님한테도 여쭤봤었어요. 저도 이거를 뽑았는데 약간 퀘스트를 깨는 느낌? 그런 느낌이 확 와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 근데 테리님은 이 게임 모르지 않으세요? 저도 압니다. 아. 그래요.
아시는군요. 나이를 속이신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저도 90년대생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었다. 그렇군요. 한번 보세요. 귀여운지 안 귀여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책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음악 듣고 와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아님의 신청곡이에요. 르세라핌의 Fearless 듣고 오겠습니다. Fearless 듣고 왔습니다. 르세라핌의 음악이었고요. 요거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 실제로 이 책을 마감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출근길에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출근길에는 뭔가 도끼와 파이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가사 중에 흉짐도 나의 일부라면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책이 많이 포개졌던 것 같아요. 그 가사에 그 흉짐도 나의 일부로 수용하면서 나아가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를 받으면서 같이 공명하면서 이럴 자격을 만든 것 같아요. 아, 네. 약간 전투 모드로 이렇게 할 때 듣기 좋은 그런 Fearless 듣고 왔고요. 네. 여러분 출근할 때 들어보시고요. 네, 일할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 희정님, 그리고 편집자 김지아님, 그리고 예, 인터뷰이신 테리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제목도 사실 좋은데 이게 부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부제도 인상적이에요. 게으르고 불안정하며 늦고 의지 없는 나쁜 노동자들이 말하는 노동의 자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쁜 말은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네, 제목과 부제는 좀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제목과 부제는 이제 저희 천재 편집자님. 다 천재야. 우린 다 천재예요. 다 천재 우리. 네, 정해주신 거고. 저도 제목과 부제에 대한 질문을 딱 받고 나서 좀 생각했을 때 약간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이제 쓰는 일을 뭐 아이를 낳는 일과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임신 상태에선 태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도 책이 출간되기 전에 지어주는 이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불릴지보다는 내가 부르고 싶은 이름인 거잖아요. 이렇게 자라다오처럼 이렇게 써져다오. 그래서 저는 처음 제목을 하자 있는 직장인이라고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것이 책이 출간되면 세상에 진짜 이름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려지고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책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나온 이름은 일할 자격이고 그 일할 자격을 고심해서 지어주신 분은 저희 지아쌤이십니다. 네. 저도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고요? 어떻게 일할 자격이라는 제목이 나왔는지. 네. 선생님이 정해주신 처음에 불리우던 하자 있는 직장이란 제목도 후보 안에 있었고 계속 고민을 했던 제목인데, 어쨌든 저는 이 책의 초고를 읽을 때부터 좀 확고하게 생각했던 게 있다면, 내가 이 책에서 나오는 어떤 정체성에 꼭 포개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책은 어쨌든 나를 계속 대입하면서 읽게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남들의 얘기로 타자화시키는 방식으로는 연출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자 있는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묻는 질문은 계속 너는 정말 뭐 이게 네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 라고 묻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일할 자격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는데 이게 전 제가 떠올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몇 번 교정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미 다 내용 안에 써주신 내용이었고 그리고 부제 또한 게으르고 불안정하며 늙고 의지 없는 것도 선생님 이 내용에 다 있었던 내용인데 다만 나쁜 노동자라고 명명하는 것은 이거는 록상게이
선배로부터 선배님 제 선배님이시죠. 유산을 우리 선배님. 네. 그분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믿고 이거 한 번 더 가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붙였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셨었을 때 이런 섬세함들이 잔뜩 담겨져 있어서 아,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었고 사실 부제를 정할 때도 이 게으르고 불안정하고 늙고 이런 단어를 그냥 쓰는데도 이게 표지에 담기는 거니까 사실 이걸 바라보는 우리의 인터뷰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뭐 이런 것들 되게 서로 고심하면서 이 책 자체가 저는 편집자 선생님하고 작업할 때 되게 안전하다 좋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이런 섬세함들을 계속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드네요. 네. 테리님은 어떠셨어요?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어떠세요? 저도 이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스스로 자꾸 저는 진보 정당에서 일을 하니까 저희는 뭐 능력주의 이런 걸 거부하고 평등해야 되고 모두가 이제 일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 스스로한테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일을 하면 힘들어하고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해라고 스스로 계속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근데 일할 자격이라는 제목이 저 스스로에게 좀 위로를 준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격을 타인이 수여해 주거나 뭔가 너는 자격이 있어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냥 네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네가 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위로를 주는 제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일할 자격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일할 자격이라고 하니까 자격이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단어, 그런 제목입니다. 그 실제로 일할 자격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담겨 있잖아요. 희정님은 좀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주제로 또 글을 계속 써 오셨지만 이번에는 왜 일할 자격, 뭐 노동자의 자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쓰시려고 했는지 쓰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 책을 쓰게 되었던 계기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당장 글로 풀어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또 저의 질문이나 과제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물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담아놓긴 했었는데 예를 들어 성실하지 않은 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청년들을 만날 때 그들 앞에서 그들이 회사에 비판을 하면 그래 그것은 나도 이런 기업의 구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니까 잘 끄덕끄덕 거리면서 잘 들을 수 있지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래도 되는 걸까? 라고 다시금 제안의 어떤 기존 사회의 물음이 올라오는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여기 나이든 사람을 돌보는 나이든 노동자라고 네. 하는 파트도 있는데 네. 늙은 노동에 대한 얘기인데 요양보호사 취재를 갔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신을 돌보는 이 나이든 노인들에 대한 굉장한 애정과 또 한편으로는 늙음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것들을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저희한테는 다 나이듦에 대한 혐오가 있잖아요. 그리고 늘 아프신 분을 보니까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더 운동해야지 더 뭘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을 자기 돌봄으로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늙음에 대한 혐오로부터 만들어지는 자기관리로 봐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은 사실 그 앞에서는 풀어낼 수 없고 당장 써야 되는 글로는 풀어낼 수 없을 때 저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쌓아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들을 해소해야지라는 마음들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둘 써가다 보니까 이게 노동의 자격을 묻는 것들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대체 우리는 어떤 노동을 어떤 몸으로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묻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글이 하나둘 쌓여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게 희정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던 와중에 되게 내면의
솔직함. 희정님이 아니 이래서 뭐 이렇게 그만둬도 돼? 막 이렇게 왜, 막 이런 내면의 소리가 되게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그만두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일면하는 사람으로서, 아 그것 때문에 또 계속 읽게 되는 요소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 책에서 진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주변에서 너 어디까지 밝힐 거냐고 너무 솔직하게 이제 매니저들처럼 저를 관리해 주시기 시작해서 저는 원래 약간 솔직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어렵고 용기 있는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 당신이 어려운 얘기를 하나 했으니 내가 하나 나도 할게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런 마음과 에너지에 저도 영향을 받아서 저도 용기를 내서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터뷰 공간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을 만들려는 과정들 속에서 저희 얘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안전한 공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인터뷰들의 진행이 있는데, 이것을 좀 책으로 더 옮겨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저는 되게 안전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인터뷰들이 자기 얘기를 터놨을 때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독자가 이 글을 읽었을 때도 안전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의 얘기를 좀 더 했던 것 같고, 또 되게 많이 경계했던 게, 저는 이 이야기가 아까 지하쌤도 해주셨지만 타인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책에 사실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나의 인터뷰들이 그냥 구경거리 또는 보는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인터뷰들은 독자들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동료처럼 있었으면 좋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그럼 보지 말고 구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적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이 책에 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제 몸을 앞세우는 거. 그래서 저희 인터뷰들을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 몸을 경유해서 독자도 자신이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읽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더 신경 써서 저의 고민이나 저의 경험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드러낸 것 같아요. 네. 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되게 몸이 중요한 주제고 고민거리, 뭐 우리 다 그렇지만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몸 혹은 타인의 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공감하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편집자님은 이런 게 나름의 전략인가요? 편집자님으로서.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초고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 너무 내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닐까 하는 우려와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너무 딱 좋고 더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딱 말씀하신 부분이 통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목소리가 들어감으로써 독자들이 선생님 목소리를 경유해서 내 얘기처럼 읽게 되는 여지가 더 넓어지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마련이 돼 있으면 좋겠다고 느껴서 그렇게 그런 장치를 뒀던 것 같아요. 주제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가 많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좀 더 있는데, 그건 노래를 듣고 와서 또 이어가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또 신청곡은 우리 테리님이 해주셨는데요. 얘기를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나무의 사랑을 찾아갈 거야를 신청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거를, 저는 퇴근길에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이제 출근길에는 좀 신나고 정신을 들어야 되니까 막 시끄러운 노래 듣고, 퇴근길에는 좀 감성적인 노래를 듣고 그랬는데, 이 가사가 되게 좀 조용할 때 혼자 들으면 마음에 와닿는 가사예요.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찾아서 갈 것이다 이런 가사여가지고 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노래를 골라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권나무의 사랑을 찾아갈 거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권나무의 사랑을 찾아갈 거야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퇴근송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까는 우리가 출근송으로 피어리스를 들었다면 이건 퇴근하실 때 들으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지금 7시에 저희가 방송이 되는데 아마 지금 퇴근길에 듣고 계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그리고 부제대로 실제로 우리 내용에 보면은 사실 약간 일반적으로 사회가 원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책에 함께 참여하시고 책을 만드시고 그런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테리님도 뭐 참여하셨지만 좀 궁금해요. 이걸 우리가 독자로서 읽는다 생각했을 때 혹은 이제 테리님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책이 어떤 비정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정상과 혹은 질환에 대해서 다룰 때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는 이렇게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이겨내고 정말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너무 힘들고 정말 끔찍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극복도 비극도 아닌 있는 그대로를 다루고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분명히 내가 차별받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남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세심하게 다루어 주셔서 뭔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편집자님은 계속 네, 질문을 하고 네, 저만 모르고 저 혼자만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죠, 기분이에요, 기분. 네. 네. 아, 이 책의 주제. 저는 사실 선생님께서 3년 전이었나? 이 책의 기획 아이디어에 대해서 언뜻 말씀해 주셨을 때 이거는 내가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성실하지 않은 청년들? 그게 당시에 저를 설명해 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어필한답시고 형한테 저 진짜 불성실하고 그렇게 어필을 드릴 정도로 어필로 네. 내 얘기다 제가 이거. 어리석었던 게 나중에 이건 단 얘기지만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때 이 사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생각이 짧았던 거죠. 하나만 생각했던 건데 아 이거 나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먹히겠지? 약간 필승 전략이다 이러고 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사실 같이 일하자는 사람이 나 불성실하다고 얘기하는 게 달가울 리 없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신경이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복잡했다.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를 왜? 네. 아무튼 저는 거기에 뭐 당사자성이 있자면 있던 입장이었고 사실 나머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준비를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었는데 사실 이 책이 제게는 가장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는 지점은 생산성 못지않게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낙인과 배제가 되게 중요한 어떤 통제 장치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놀라면서 깨닫게 된 게 낙인이랑 정상성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반대되는 가치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일하잖아요. 정상성에 다가가고 낙인 곁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를 이 책이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좌절을 하든 안심을 하든 그러니까 정상 노동자로서 안심하든 아니면은 좀 비정상 노동자로서 좌절을 하게 되든 이 정상성 비정상성이라는 기준을 의식하면서 일터에 있는 한 불안이라는 효과를 낳게 된다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든다는 네. 거를 보여주는 책인데 어쨌든 그 점이
좀 새롭게 네, 이게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새롭게 비추는 네, 맞아요.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테리님도 얘기하신 대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 나한테 그래서 열심히 극복해야지 이런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안 좋은 결론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간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달리고 있는 책인데요. 희정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양한 인터뷰 대상분들을 찾으면서 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어쨌든 인터뷰 대상을 정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염두하시잖아요. 그거 어떠셨어요? 이렇게 딱 아, 저 사람 얘기 들어야겠다 이런 게 있으셨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인터뷰 찾는 문제는 늘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약간 이렇게 아 이러한 분은 인터뷰 이에 적합하지 않겠다 이러한 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신질환을 겪는 여성 직장인을 취재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책에도 밝히는 바지만 아주 프리랜서거나 예술의 영역에 종사하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출퇴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출퇴근을 하고 8시간, 10시간을 동료사회에서 지내지 않는 분들은 좀 제외하고 찾아봐야겠다 이런 기준선을 좀 너프하게 두고서는 그때부터는 납작 엎드려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이런 어떤 생각을 사람. 가지고 찾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테리님도 사실은 그렇게 섭외가 되었는데 테리님한테 이러저러한 이제 분을 찾고 있습니다 했더니 테리님이 그게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이제 저랑 같이 기록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망설이기도 했고 또 한편은 국회라는 곳을 내가 직장으로 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살짝 있었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 국회가 갖고 있는 정상성의 문제를 조금 더 잘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양복 입은 남성들이 주로 있는 직장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테리님의 언어를 빌려서 얘기하는 게 저의 책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은 인터뷰 너무 찾기 힘들어서 오시죠 이래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섭외하는 과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자기 이야기도 해주신다는 게 이게 마냥도 쉽지만 않기 때문에 또 그럴 것 같고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이번 작업에서 그거 하나는 물론 다른 작업도 비슷하지만 꼭 지키려고 했던 게 인터뷰를 해주십사 너무 요청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좀 망설이는데 막 꼭 해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말자 왜냐면 이 이야기는 단지 경험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 삶들을 지나오면서 생각을 쌓아가고 자신의 삶을 좀 해석하는 것들을 인터뷰들의 입에 빌려서 좀 듣고 싶었던 거고 저는 사실 기록을 하면서 모든 기록이 다 그렇진 않지만 당사자는 경험을 얘기하고 전문가나 저자는 거기에 생각을 덧붙이거나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이 사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일정하게 폭력 성을 다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인터뷰들이 직접 해석을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따옴표 안에 담기던 아니 저의 해석, 저의 손에 빌려서 나오던 그랬을 때 그렇다면 자신도 충분히 말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인터뷰를 꼭 해주세요. 막 못하신다는 분한테 그런 것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리님이 손을 번쩍 들어주신 것도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테리님 얘기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되게 잘 읽었고 사실은 저도 되게 항상 느끼는데 되게 제가 되게 대안적인 일을 하고 있고 뭔가 공동체를 하려고 하고 이러지만 되게 일에 대해서는 되게 그 신자유주의적인 막 성과를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그런 압박이 있잖아요 다들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하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그런 거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롭지 않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저도 읽으면서 약간 거부감이 드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거부감이 뭐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내가 그런 거구나, 이 사회에서 어떤 시선이랄까 이런 것들을 또 내가 너무 또 잘 내화하고 있었군요 해서 또 그런 거부감? 약간의 껄끄러움? 그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데 그런 느낌을 느껴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인터뷰 나오신 분들의 얘기가 다 되게 배울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좀 우리 5회 맞죠? 5회를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됐어요. 1시간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조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정님부터. 사실 지아님이, 지아 선생님이건 티린 선생님이건 다 이 작업을 하기 전부터 친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작업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게 있었고, 그래서 사실 끝나고 나서도 책 어때요? 책 어때요? 이렇게 막 물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서로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네. 지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게 막상 리뷰를 그동안 읽고 주변인들한테 이 책이 어떻더라 이야기를 듣는 걸로 이 책이 나온 후에 어떤 이 책과 관련한 그게 제 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었는데 전부였는데 이렇게 책에 대해서 제가 말하게 되니까 많이 떨리고 그치만 잘 소개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넓혀주셨다 지아님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마지막 테디님. 네, 저 라디오는 처음인데 한 시간이 되게 금방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이야기가 되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고생해 주신 덕에 뭔가 서사를 가진 어떤 이야기로 완성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지금. 네, 세 분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 또 신청곡 하나 있어서 좀 신청해주신 분 얘기를 좀 듣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사연이 있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어떤 사연인지 좀 이야기해주세요. 네. 이게 큰 사연은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은 출근길과 퇴근길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원고를 다 마감하고 교정을 다 끝내고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좀 이렇게 단위가 큰 계획들을 갖고 단위가 큰 노동을 가지고 살아서 제가 이 책을 작업할 때 교정만 끝내면 킬링 로맨스를 보고 말겠다 그것도 영화관에서 보고 말겠다라고 했는데, 킬링 로맨스 영화에 평이, 제가 궁금했던 게 1점과 10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영화 평이. 극과 극이요. 그런 영화는 내가 꼭 보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킬링 로맨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한 번 영화를 보고 나면 계속 그 음악을 흥얼거리게 되는. 그렇군요. 네. 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킬링 로맨스 보지 않았는데. 네, 궁금하네요. 네,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H.O.T의 행복이거든요.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